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점사를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점사를 보시면, 뭐, 엄마 되시는 분이 오셔서 남편분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이렇게 자식들을 넣고 또 이제 간혹 가다가, 저는 이제 엄마들 손님이 더 많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아빠분들이 오셔갖고, 자기 이제 부인하고 이렇게 자식들을 넣고 이렇게 사주팔자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오늘 영상에서도 공개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나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태어날 때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어떠한 이렇게 부모님의 영향으로다가 부모님이 우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자식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부모님은 뭐 뼈와 살은 주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부모님은 제가 보기에는 그 사주에 영향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래요. 부모님들이 오시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자식을 낳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들은 뼈와 살만 빌려주고 이렇게 환경만 빌려줬지 사실은 우리가 태어날 때에는 어떠한 조상의 영향으로 태어납니다 라는 걸 제가 강조해 드려요. 그거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태어났을 때 한 뱃속에서 태어나도 만약에 10명이 태어나도 다 각각의 사주팔자가 있고 다 각각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인생이 다 달라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조상에 어떤 영향을 받고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내 사주가 팔자가 결정되더라 이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보면요. 나랏밥 먹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거는요. 저는 그렇게 표현해 드려요. 벼슬대감이 앞장을 서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조상님들 중에서 어떤 분이 벼슬대감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벼슬로다가 이렇게 승승장구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출세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영향으로다가 태어난 자손은 벼슬을 해야 됩니다. 곧 요즘의 말로는 벼슬이 뭐예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을 해서 이렇게 승승장구해서 내가 벼슬을 해야 되는 사주죠. 그러면 그분이 벼슬대감님이 나의 조상 수호신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몸주가 되고 몸주신이 되고 수호신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조상님 중에 굉장히 이렇게 상업으로다가 영업으로다가 무역으로다가 옛날에도 장사로다가 이렇게 돈을 벌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수호신이 되시는 자녀분은 그분은 반드시 자손이 장사로다가 영업으로다가 사업으로다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금전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학자 밑에서 학자의 자손으로 태어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또 선생님이 되거나 교수님이 되거나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가리키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렇게 어떤 조상님이 내 앞을 서고 어떤 조상님이 나를 도우냐에 따라서 나의 수호신은 어떤 조상님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더라 이거죠. 그래서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점을 보다가 우리 자손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어머님들이 어떤 운마지도 해드리고 막 굿도 하고 치성도 하시고 하신단 말이죠. 근데요, 어떤 분들은 10번을 우리 아들을 위해서 굿을 했는데 뭐 좋아지는 게 없어요. 아, 어떤 분은 우리 남편을 위해서 10번을 뭐 운마지 굿을 했는데 사업이 좋아지질 않아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인즉슨 뭐냐면 내가 어떤 수호신이 있고 나를 도와주는 조상신은 어떤 분인지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영업대감, 상업대감을 찾아야 되는데 거꾸로 뭐 학자대감을 찾고 아니면 벼슬대감을 찾으면 그분이 활약을 못 하신다는 거죠. 나에게 영향을 못 주신다는 거죠. 내가 영업대감, 상업대감을 찾아야 내가 하고 있는 영업사업이
잘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아무나 영업대감, 상업대감을 찾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타고난 사주팔자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아, 이 자손은 공무원이 되는 게 좋아요. 이 자손은 선생님이 되는 게 좋아요. 이 자손은 뭐 손기술로다가 어떤 기술직으로 먹고 사는 게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인의 길이 있습니다. 본인이 타고난 성향과 사주팔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관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손기술로 먹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손기술로 내가 남의 밑에서 월급쟁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막 내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가게를 차리고 회사를 차려요. 잘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 분이 아무리 상업대감을 찾고 어떤 대감을 조상님을 찾아도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의 길에 맞는 그 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관건입니다. 그 맥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일세,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사주가 거의 뭐 정해졌다고 보여지는데 그 길을 잘 찾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서른 살이 되고 마흔 살이 돼도 저 뭐 해야 되죠? 뭐해 먹고 살아야 되죠? 저에게 맞는 길은 어떤 길인 거죠? 이렇게 자신의 길을 못 찾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오셔서 우리 아들이 지금 46인데 아 지금 방구석에서 놀고 있다. 얘가 지금 방에 들어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얘가 의욕이 없어서 사업이 망하고 하던 일들이 망해서 안 돼서 지금 방구석에서 안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의 사주팔자에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찾으셔야 되는 게 먼저 관건이고요. 그 길에 맞는 어떤 조상님이 누군가, 누가 나를 도와주시는지 그 조상님을, 수호신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빠르게 우리가 10세, 20세 다 1세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길을 빨리 인도해 주는 것도 부모에 대한 도리고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방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또 우리 아들이 다 크게는 보이지만 그 길이 아닌 길로 가는 거를 조금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우리 자손이 어떠한 길을 가야 되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수호신이 앞을 서시고 어떤 수호신을 찾아야 되는지를 잘 한번 이렇게 점사를 통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 인도해서 우리 다 자손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연희군 꽃대신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2월에 하는 행사가 있었죠. 지금 양력으로 4월 16일 날 일요일 날 행사를 접수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합동으로 천도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번 천도제는요. 그냥 천도제가 아니라 만조상 천도제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만조상 천도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집안에 누군가 돌아가시면 그분을 극락왕생 시키기 위해서 천도제라는 걸 하죠. 이건 이제 불교 용어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진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망자가 돌아가시면 이제 이 망자를 위해서 극락왕생 시키는 이 하늘의 길을 열어주는 진옥일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진옥일을 진행을 할 때에 1인이 돌아가시면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게 이 진옥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1인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천도를 하다 보면 굉장히 끝이 없죠. 그리고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예전부터 돌아가실 때 바로 천도를 해드리고 또 돌아가셨을 때 바로 천도를 해드렸으면 좋은데 근데 어떤 분은 해드리고 또 어떤 분은 또 못 해드린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빠뜨린 분이 있으시다는 거죠. 근데요, 그거를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천도를 하기란 굉장히 어렵고도 힘든
하는 일입니다. 금액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되는 일이고 또 내가 몰라서도 못 찾아드리는 게 이 조상님의 천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조상 천도라는 거를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만조상 천도라는 말씀을 좀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좀 생소하게 만조상?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만조상이라는 거는요, 저희가 흔히 일반적으로 1대부터 5대까지 이 조상님들을 만조상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그 위에 조상님들도 계시죠. 근데 이 만조상 천도를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1대부터 5대까지 진행을 한다. 근데 1대부터 5대까지 진행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6대도 해드리고 7대도 해드리면 좋은데요. 6대부터는 그다지 지금 산 사람, 우리 자손들,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자손들에게는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5대까지 만조상 천도를 하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 천도에도 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나 뭐 엄마, 아버지 예를 들면 뭐 아버지의 동생, 엄마의 동생 이렇게 예를 들면 친가, 외가를 아무나 이렇게 막 섞어서도 안 되는 게 이 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박씨 집안은 박씨 집안, 친가면 친가, 외가면 외가 이렇게 줄력을 잡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접수를 받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그런 말씀이 좀 생소하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귀에 조금 익숙해지도록 하려고 자꾸 그런 단어를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줄력을 잡는다 이렇게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친가면 친가의 줄력을 잡고 또 외가면 외가의 줄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박씨 집안, 박씨 집안 친가가 박씨야. 그러면 박씨 집안의 줄력을 잡는다. 또 만약에 외가가 김씨야. 그러면 김씨 집안의 줄력을 잡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해서 만조상 천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6대부터는 그닥 영향이 없다. 5대까지는 영향을 준다. 누구에게? 살아있는 자손에게. 그래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천도를 하다 보면 내가 아는 사람은 기껏해야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밖에 몰라요. 증조까지만 가도 잘 모르고 고조까지만 가도 잘 모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대까지 자손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만 돌아가셔서 천도를 했어요. 엄마 돌아가셔서 천도를 했습니다. 아, 저는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해드렸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특이하죠. 할머니, 할아버지를 자손이, 손자, 손녀가 해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못하는 판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챙기는 분은 그닥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의 어머니, 아버지, 부모자에서 부모 때까지만 우리가 천도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 위에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증조도 있고 고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천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손에게 영향을 끼치는 건 5대까지라고 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5대까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천도가 안 돼 있으면 그 누군가가 자손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런 점사를 보러 가면은 아, 할머니가 앞장을 선다, 할아버지가 앞장을 선다, 혹은 자살한 귀가 앞장을 선다, 나한테 붙어있다, 그리고 나에게 해를 끼친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군지 모르죠. 그걸 찾으려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모님 때까지 천도를 잘 한들 내가 왜 자꾸 일이 안 되지? 저는 다 천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천도하셨나요? 그러면 천도 다 했다고 하세요. 근데 그게 기껏해야
부모자까지라는 거죠. 그러면 영향을 주는 건 그 위에 5대까지인데 내가 기껏해서 잘한다고 하신 분이 부모자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또 왜 그런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도라는 거는 사실은 1인의 개인 천도만 하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천만 원 이상 들죠. 그러면 돈 천만 원 이상 드는데 이 만조상 천도를 할 때에는 더 많이 들어요. 뭐 부르는 게 값입니다. 크기에 따라서 행사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뭐 수천만 원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흔히. 이게 왜냐면 그 집안의 주력을 잡아 서 만조상 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격도 많이 비싸지는 거예요. 일이 많거든요. 근데요, 이 만조상 천도를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에 합동으로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행사를 준비를 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까 뭐 이제 이렇게까지 하게 됐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편안해져야 또 이렇게 그 다음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해드릴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누구누구 아버지 해야 돼요. 어머니 해야 돼요. 할머니 해야 돼요. 금액적으로도 만만치가 않고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까지만 한다면 또 거기에서 또 탈이 나기 때문에 그 외에 5대까지에서의 탈이 나기 때문에 하고도 왜 안 풀릴까요? 왜 저는 잘 안 될까요? 라는 말씀을 또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효과가 좋은 방법으로 제가 조금만 힘을 써서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만조상 천도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만조상 천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일주일 남짓 남았어요. 이번 주 일요일날 4월 16일날 양력이에요. 4월 16일날 일요일날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해도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는 접수가 이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연락을 해주셔야 되고 또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안 한다는 거를 조금 강조하고 싶어요. 어떤 분은 아 저희 엄마만 하면 안 될까요? 아빠만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조금 가는 길이 멀게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어떠한 복을 받든 어떠한 일을 해결을 할 때 내 앞길이 잘 나가게 되려면 장애물이 없어야 돼요. 깨끗이 청소가 돼야 돼요. 부정이 끼면 청소를 하고 부정을 치우고 또 뭔가가 애군이 끼면 애군을 치워야 되는데 근데 이 천도가 안 되신 분들이 많으면 내 앞에 장애물이 된다. 그분들이 일부러 장애가 되는 게 아니라 장애를 주고 싶어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잘 가셔야 자손이 잘 되더라.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운맞이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운맞이를 이제 올해 만약에 뭐 점사를 봤는데 올해 운이 좋아. 그래서 아 정말 대운 들으셨네요. 아 운맞이 좀 하시면 좋으시겠어요.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근데요. 운맞이를 5번도 하고 10번도 하고 막 몇 번을 했는데 좋아지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으세요. 많으세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운맞이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운맞이 10번 하는 것보다 운맞이 20번 하는 것보다 이 조상님 천도를 한 번이라도 해드리는 게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공식과도 같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조상의 친가와 외가의 조상의 주력으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 대에서 어떠한 조상의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을 주는 조상이 누군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만조상 천도를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고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으시라고 제가 또 한번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요, 흔히 지금 이제 윤2월이라고 합니다. 윤달이 이제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 윤달이라는 게 들어오죠. 이제 음력으로 하면은, 양력으로 하면 뭐 30일이나 2월달 제외하고는 30일이나 31일까지가 있는데, 보통 음력은 뭐 28, 9일에서 이제 30일 안쪽에서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날짜를 채워서 어느 달인가에 뭐 2월이든 3월이든 5월이든 7월이든 이렇게 끼워 넣게 되죠. 음력으로 한 3-4년에 한 번씩 끼워 넣게 돼요. 이 음력과 양력을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게 이제 윤달이라는 건데요. 근데 윤달이 뭐 5월이나 7월이나 8월에는 흔히들 많이 옵니다. 근데요, 윤 2월이라는 거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왜 의미가 다르냐면 윤 2월에 그닥 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근데요, 우리가 윤 2월에는 어떤 달이라고 합니까? 영동달, 영동할매달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그게 뭐냐면 2월달, 윤 2월에 음력 2월이에요. 음력 2월에는 조금 애곤액사를 푸는데 가장 좋다. 그리고 영동할매가 심판을 하는 달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윤 2월에는 굉장히 그런 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나쁜 게 있다든지 뭐 이런 거 푸는 데에는 음력으로 2월달이 굉장히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 2월달이 한 번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윤 2월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이 윤 2월에 똑같이 이렇게 나쁜 어떤 거를 치우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천도제, 조상님을 극락왕생 시키는 이 천도제가 또 효과가 만점이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윤 2월에 놓치지 말고 우리가, 그래서 왜 그런 거 하잖아요. 윤달에 뭐 산소 이장, 산소 합장, 혹은 뭐 화장, 이런 걸 많이 하시죠. 그게 탈이 없다 해서 이제 윤달에 행해지는데, 특히나 이제 윤 2월엔 좋다고 해서 미리들 많이들 이제 계획을 하시는데, 이 윤달에 한다고 과연 탈이 없을까요? 지금까지는 윤달에 안에서 그렇게 집안에 탈이 났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윤달에 뭐 결혼식을 하면 좋다, 뭐 집안 수리를 하면 좋다, 이렇게 쉽게들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윤달이라도 날짜를 꼭 보시고 하셔야 된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윤달에 만조상 천도를 하는 거는 더더욱 뜻깊은 일이고 또 잘될 일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제가 윤달에 이렇게 서둘러서 준비를 했던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윤달에 이렇게 만조상 천도를 준비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운맞이를 열 번 하는 것보다 조상님 천도 한 번 하는 게 효력이 더 있더라, 더 운 받은 것보다 운이 좋아지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요, 이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가와 외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형편이 안 돼서 한쪽 부리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두쪽 부리를 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제가 이제 만약에 본인이 결혼을 하셨으면 본인의 친가 외가, 또 남편의 친가 외가, 이렇게 내주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 참여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정말 잘하시는 거고 제가 정말 뿌듯해요. 이런 일을 할 때, 아, 알아주시는구나. 아, 힘든데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어떠한 운맞이보다도 효과가 좋은 조상천도라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조상님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발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산소 바람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산소의 이제 이장이나 합장이나 화장이나 이런 계획을 가지신 분들, 이런 탈이 분명히 윤달이라도 탈이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천도를 하시고 하셔라, 혹은 하셨을 경우에는 뒤늦게라도 하시고 난 후라도 조상천도를 하면 탈이 없더라,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까지 이제 꼭 이런 산수의 탈뿐만이 아니라, 아, 우리는 집안에 딸밖에 없어요, 혹은 제사 지낼 사람이 없어요, 아들은 있는데요 종교가 달라요,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고 있습니다,
혹은 지금까지 좀 여력이 안 돼서 집안에서 할 수가 없어서 어떤 절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또 혹은 이제 집안에 조금 단명수가 많으신 분들, 특히 이렇게 단명수에 많이 일찍 가시는 분들, 또 집안에 자살로 가신 분들이나 타살로 가신 분들이 있는 분들, 또 혹은 어린 나이에 자꾸 이렇게 사망하는 집안에 이렇게 형제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또 결혼을 못하고 청춘에 가신 분들, 우리가 몽달 귀신이라고 하는데요. 몽달귀라고 하죠. 그래서 결혼 못하고 가면은 나중에 죽어서도 왜 영혼 결혼식 해주잖아요. 왜냐면 이 이승과 저승이 있는데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구천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구천에 코가 걸려요. 그래서 구천을 우리가 구천을 떠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승에서 저승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구천이라는 곳에 코가 걸리기 때문에 이 코가 걸려서 거기에서 뺑뺑뺑뺑 구천에서 계속 돌기 때문에 저승을 가야 되는데 그 편하지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또 남아있는 식구들에게 어떤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결혼을 안 한 몽달귀도 마찬가지지만 구천에서 잡힌다. 구천을 떠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도 하면 안 되고요. 결혼도 안 하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한 번쯤은 꼭 하셔야 됩니다. 구천에 떠돌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지금까지 제가 천도라는 건 들어봤는데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한번 기회가 되면은 한번 참여하고 싶습니다. 천도를 한번 우리 조상님들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던 분들, 또 지금 이렇게 사업이나 영업으로 조금 부진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왜 안 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이렇게 사업이나 영업이 부진하신 분들, 또 집에 자꾸 줄초상 나시는 분들 있으세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6개월 뒤에 누가 장남자손이 간대든지 누가 어머님이 또 간대든지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가신대든지 이렇게 줄초상이 자꾸 나는 집안들, 그런 분들은 빨리빨리 천도를 해서, 왜냐면 천도라는 건 뭐냐면 돌아가신 망자만 보내는 게 아니라 줄초상이라는 건 그래요, 여러분. 자꾸 줄초상이 난다는 거는 사자가 떠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아직 사자가 그 집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줄초상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나야 탈상이라고 하는데 3년이 지나도 자꾸 집안에 우환이 끓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혹은 3년 안에 이렇게 줄초상이 자꾸 나는 경우가 있지요. 그거는 그 사자바람으로 인해서, 사자가 같이 떠야 되는데 같이 망자를 데리고 가셔야 되는데 사자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자꾸 줄초상이 나고 집안에 우환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이 천도예요. 천도를 하면은 이 사자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이렇게 줄초상이 자꾸 나시는 분들, 자꾸 횡액수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단명수가 있거나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런 분들은 이런 천도가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고, 또 하나 우리는 자꾸 부부간에 이별 공망이 많아요. 뭔가 모르게 자꾸 티격태격합니다. 그런 분들도 조상 천도를 해드리면 어느 조상에선가 이렇게 또 보듬어 주거든요. 그래서 또 화합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관제구설, 지금까지 잘 있다가 관제구설에 많이 휩쓸리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이제 우환이 끓으시는 분들, 혹은 요즘에 들어서 막 교통사고가 자꾸 나, 죽을 고비를 자꾸 넘기는 것 같아, 혹은 꿈을 자꾸 이상한 꿈을 꿔, 조상님이 나오는 꿈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꿈에 누군지 모르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누군가가 보여. 뭔가 섬뜩해. 느낌은 안 좋아. 어쨌든 이렇게 악몽을 자꾸 꾸시는 분들, 또 귀문이 열리신 분들, 귀문도 귀신의 장난이죠. 그래서 귀문이 열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제일 좋은 방법이, 통틀어서 정말 종합적으로 좋은 방법이 조상님 천도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요, 조상님 천도도 한 분 한 분 하시려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만조상 천도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또 한 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날짜가 얼마 없어서 제가 조금 마음이, 여러분 한 분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한 집안의 한 줄력이라도 제가 더 풀어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제가 오늘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만조상 천도 해드리고요. 정말 대박들 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연희군 꽃대신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